네, 돼지고기 하면 제주산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의 두바이에 이어서 홍콩까지 수출길이 열리면서 해외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도내 대표 돼지고기 브랜드 제주도니를 생산하는 제주 양돈농협의 수출 육가공 공장입니다.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엄격한 품질 관리와 철저한 위생 시스템 아래 이뤄집니다. 저희 양돈농협 수출 육가공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햇섬 및 JQ 인증을 받아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평균 생산되는 돼지고기 물량은 24톤 수준. 우수한 맛과 위생을 자랑하면서 도내외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주도니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수출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니는 지난 5월 두바이에 이어 이달엔 홍콩 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첫 수출길에 오르는 물량은 삼겹살 630kg으로 현지 마트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제주 양돈농협은 홍콩 수출을 계기로 제주산 돼지의 수출 사업 활성화와 브랜드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제주도 자체 소비가 한 33%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는 전부 육지부에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이번 홍콩 수출 계기로 돼지 판매의 새로운 그 방향을 틀었다. 두바이에 2차 수출이 진행이 되고 이번 홍콩 수출까지 진행이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제주산 브랜드 제주도니가 널리 홍보될 걸로. 고품질의 제주돼지가 도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데 이어 이제는 세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